제가 법무장관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더 중요한 부분은 앞으로 유사 사례가 발생할 경우에 대한민국이 어떻게 대응할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그냥 북송해 버릴 것인가, 아니면 한국의 사법 시스템 안에서 처벌할 것인가의 문제인데요. 저는 민주법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는 당연히 후자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오늘 제 신문을 봤었는데요. 갑자기 기사를 검색해서 보니까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이 탈북금융 강제 북송과 관련해가지고 대한민국 법률 체계에서는 이 사람들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겠냐고 이렇게 반문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이 정권에서는 그런 흉악범을 풀어주자는 것밖에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셨어요. 여기에 대한 법리적 견해가 어떻습니까? 제가 김현철 전 통일부 장관께서 어떤 말씀하셨는지는 제가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만, 그 말씀하신 이슈에서 법무장관으로서 입장을 말씀드리면, 한국 사법 시스템에 당연히 단죄가 가능합니다. 그 근거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탈북민이 그 한국에 입국하기 이전에 중국에서 범한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 징역형을 선고한 대한민국 수사기관이 수사해서 대한민국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가 있고요. 그렇게 실제로 처벌받은 사례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경우 이렇게 여러 명이 있는 연쇄살인 사건이 주장되는 경우에는 증거가 많습니다. 여러 명이 뭐 보도되는 바처럼 두 명이 모두 자백을 했다면 서로의 교차 진술이 서로의 증거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보도를 보면 뭐 배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요. 거기서 살인 행위라든가 어떤 폭력 행위가 있었다면 뭐 간단하게 루미놀 반응 정도만 하더라도 혈흔 반응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거는 수사기관에서 이런 정도 사안은 그렇게 난이도가 높은 사안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저는 뭐 과거에 있었던 일이니까 그거를 뭐 가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단죄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법무장관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더 중요한 부분은 앞으로 유사 사례가 발생할 경우에 대한민국이 어떻게 대응할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그냥 북송해 버릴 것인가, 아니면 한국의 사법 시스템 안에서 처벌할 것인가의 문제인데요. 저는 민주법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는 당연히 후자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